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여기서 내린다고? 계세요?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그걸 모르고 어제 인천에 남아버렸어요. 월요일에 대구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계속 여기 있었거든요. 왜? 밑에는 일이 없으니까. 일 잘하시는 우리 형님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초보인 저로선 대구 경북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판단으로 인천 경기권에서 일을 하려고 올라왔는데 오늘이 한글날이... 오늘이 한글날인 걸 몰랐어요. 일이 없습니다. 쿠팡밖에 없어요. 온 세상이 쿠팡으로 뒤덮였습니다. 정말 질리네요. 아니, 이 일이 질린다는 게 아니고 쿠팡은 좀 질립니다. 하지만 지금 질린다는 건 쿠팡이 아니고 저요, 저. 저는 오늘 어떻게 될까요? 남들 일할 때 놀고 싶고요. 남들 놀 때 놀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놀 때 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그대 슬픈 기억들 모두 끝. 골프 FE가 탁송이 왔는데 드럭스토리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탁송을 왔는데 디자인이 참 이뻐졌어요. 크게 변한 건 없고 앞쪽 그릴하고 라이트 부분만 조금 달라졌는데 저것만으로도 인상이 확 변했어요. 한결 이뻐졌습니다. 색상도 잘 어울리고요. 근데 소리가 별로예요. 볼보 FE는 동행이에 달려있던 엔진이 진짜 소리도 좋고 뭐 힘도 좋고 그랬는데 뭐 그렇다고요. 아유,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고생하십니다.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최소 3탕, 3건의 화물 운송을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오늘이 한글날이란 걸 알았으니까 좋아, 그럼 2개만 하자. 2건, 2탕만 하자. 2탕카멘으로 축소했었거든요. 아,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두탕카멘 정도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장거리 한탕 할 것인가? 한탕주의죠. 한탕으로 작살 내겠다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미련하게 이거 전화기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두탕카멘은 해야 돼.
후자 같은 경우에는 재수 없으면 단거리 한탕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위험합니다. 그럼 전자 장거리 한탕하면 되지 않느냐? 간단하고 좋지만 그건 여기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는 게 정답입니다. 쉬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늦었습니다. 저는 지금 쉬지도 못해요. 왜? 11시 33분이거든요. 11시 33분이에요. 쉬려면 아침에 하차 끝난 7시 30분? 그쯤부터 쉬었어야 돼. 그냥 쉬었어야 돼. 목욕탕도 가고 누나 집 가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저희 누나 인천 살잖아요. 저녁엔 저희 매형들이랑 소주도 한잔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흘려보낸 몇 시간이야? 4시간 때문이라도 저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요. 반드시 휴일치고는 만족스러운 매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들어 사는 인생 힘들어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온 세상이 조용하다. 야, 이 동네가 이렇게 조용한 동네였나? 고요한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날아왔어. 자, 볼보 FE가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여기 볼보 레터링이 원래 없어요. 맞죠? 없습니다. 근데 생겼죠? 그리고 레터링이 자리하면서 여기가 온폭 파였어. 이렇게 온폭 파이면서 좀 변화가 생겼네요. 그리고 요 그릴도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FE 폰트도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볼보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요 V. FE에는 좀 상대적으로 작고 귀여운 주간 주행등이 이렇게 V로 있죠. 이렇게 그건 그대로 있는데 이젠 얘가 방향 지시등도 겸하고 있죠. 또 LED 라이트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깔끔해졌어요. 그전에는 이만한 게 있었잖아. 요 테크놀로지, 그렇지, 최첨단 테크놀로지 LED 라이트로 바뀌어서 아무튼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안개등 디자인도 바뀌었죠. 작고 이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칼도 뉴 FE로 뉴는 빼지 좀 촌스럽다. 사이드미러도 베젤리스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베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시인성이 훨씬 좋아졌을 겁니다. 저는 자동차 리뷰 같은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쉽네요. 그래도 디자인은 지금까지 FE 중에서는 저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비로소 완성이 된 것 같은,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딱 좋네요. 자, 다시 집중. 그리고 결정했어요. 장거리 한탕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12시 19분이거든요. 틀렸습니다, 저는. 장거리 한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 그 장거리 단가 잘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금융치료라도 받아야 됩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속이 꽉 찬 남자 99.9. 자, 일하러 가볼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는 조금 흐리지만. 여기는 인천 서구고요. 김포 월곶으로 상차하러 갑니다. 하차지는 경북 경산입니다. 경산으로 가려면 인천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김포에서 상차하고 다시 내려가는 거거든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돈만 많이 주면 괜찮습니다. 돈만 주면 돼요. 제가 월요일부터 인천에 올라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원래는 오늘까지도 인천에 머물면서 요 근처만 다니면서 일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그게 계획이었는데 오늘 내려가는 이유는
어젯밤 악몽을 꿨습니다. 아 글쎄 제가 휴일인데 일하겠다고 막 고집 부려서 나와가지고 이거 전화기 막 보면서 오늘 일한다 일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밤늦게까지 아무 일도 못한 채 그렇게 하루를 날려버렸지 뭐예요. 무시무시한 악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모기야 자꾸 날아다니지 마라. 저기 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살려줄 테니까 자꾸 날아다니지 말어. 야! 아이 참 내가 그리 기분이 좋지만은 않거든. 어제 악몽을 꿔서 이 새끼 니 오늘 죽었다 씨. 야! 아이 참. 어? 어디 갔어? 개꿀짐. 혹시나 했는데 전화 목소리가 맞네요. 중간에 그거 해가지고 차로 갔는데. 예. 잠깐만요, 제가 수건 하나 드릴게요. 아, 근데 그 나눔한 수건은 그거. 예예 맞습니다. 개꿀띠 개꿀띠. 커피하고 헛개 수 차 얻었습니다. 일할만 난다 일할만 나. 아이 참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여보세요. 네, 한 5시 30분쯤 될 것 같아요. 알선소에서 도착 시간을 좀 땡길 수 없냐고. 지금 네이버에는 4시 40분 도착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5시 30분 도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휴식도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물차다 보니까 이 도착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아마도 이런 내비게이션은 100km 기준으로 시간이 계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고 또 저도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시간을 여유있게 말씀드렸더니 좀 더 땡길 수 없냐라고 하시네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주시겠죠. 그래. 자, 남은 거리 280km. 요리조리 거치면서 서울 구경 실컷 하고 드디어 고속도로 진입했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한 30-40분 가량 됐고요. 조금만 더 가서 잠깐 휴식하고 그 김에 주유도 하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주 휴게소에서 주유도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원래는 중부 고속도로에 마장 휴게소에서 주유하고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아니 무슨 마장 휴게소 그 기름값이 1,667원인가?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고 싶어가지고 요즘 평균이 1,300원대거든요. 근데 야 도둑놈들 아닌가? 아무튼 도저히 거기는 못 가겠어서 한 10분 정도 더 운행해가지고 여주 휴게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운행 시간이 2시간이 조금 넘었어요. 쉬어고 해야지. 사랑을 나눠서도 40만 1,891원. 기름값이 조금 싸져서 많이 안 들어가네. 저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들어가세요.
하차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을 더 당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자 그럼 내일 하차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시 20분까지 못 오면 하차할 수 없다는 거예요. 5시 20분 도착해서 하차 작업하는 시간 한 30분에서 5시 50분까지 끝내놓고 6시에 퇴근하셔야 되니까. 그 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당연하죠. 다만 꽁으론 안 된다는 거. 자, 꽁으론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더 받아야 될까요? 물론 톤수마다 몇 톤 트럭이냐에 따라 그 금액은 또 달라지겠지만, 자, 제 차 기준으로 얼마를 더 받아야 될까요? 일단 제가 잘못한 게 아니죠. 하차지의 사정이에요. 저는 배차 받고 그대로 움직여서 바로 상차하고 또 바로 출발해서 법규를 지키며 그렇게 내려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건 아니란 말이죠. 하차지의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일단 제가 만약에 요거 다음 일을 잡아놨다, 배차를 받아놨다라고 하면 그 일을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배차한 알선소 주선사에게 또 피해를 끼치는 거고, 이게 참 복잡하단 말이에요. 물론 다행히 저는 다음 일이 없었지만 참 애매해요. 얼마를 더 받아야 되지? 저는 일단 가격 딜은 봤습니다. 이미 그 얘기는 끝났어요. 근데 이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어. 저는 뭐 적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 금액이 말씀드리진 않을 거지만 제 기준에는 그래 아유,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데 형님들은 또 만족 못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형님들은 엄청나신 형님들이니까 형님들은 얼마 받아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형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야 얼마 내놔 라고 하십니까? 좀 알려주시면 꼬꼬마는 벗어난 이제는 꼬마 트럭커인 제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227km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자, 형님들 고속도로 운행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서행하는 구간을 만나게 되면 기상등은 당연히 켜주시고요. 그렇게 뒷차에게 알려야죠. 야, 지금 갑자기 속도가 줄어든다, 너 조심해 라고 알려줘야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차와 너무 붙여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뒷차가 서행하는 그거를 모르고 전방 주시 태만이라 그러죠.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받아버렸어 나를.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앞차와 붙어 있다 보면 그 뒤에서 받는 그 힘으로 인해 가지고 저도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제가 앞차와 부딪히잖아요. 나도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 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뭐 물론 어디까지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선 비상등 꼭 켜주시고요. 항상 전방 주시하자고요. 괜히 말했나? 퇴퇴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정체 구간이 발생해서 내가 비상등을 켜가지고 뒷차에 알려줬어. 근데 내 뒷차는 비상등을 켜지 않아. 자기는 봤다 이거지. 뒷차에 안 알려주고 그러면 그 괜히 얄밉더라고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거겠지만 야 그거 얄밉더라. 야 저 지는 살았다 이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라도 켜줘야 돼요. 알려줘야지. 나 때리지 마. 그런 걸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켜줬으면 좋겠는데. 하루하루 가는
gate outside. When they pull up, they give me loose. 허허, 그거 참. 아, 2시간 딱 되니까 칠곡 휴게소가 나와요. 아이 참, 쉬었다 가야죠. 예, 시간이 왜 이리 잘 가노. 에이 참, 이 아니고 당연히 쉬었다 가야죠. 네, 기꺼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55km 밖에 안 남았는데 쉬었다 가야죠. 네, 이 쉬고 안 쉬고는 천지 차이고요. 55km가 아니고 5km라도 잠들 수 있어요. 아, 네, 쉬었다 가야죠. 다 쉬었다 가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도착 시간이 모기, 야, 모기가 아직도 있어? 야, 너, 아이고, 참.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튼 도착 시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쉬었다 가도 5시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거든요. 김포에서 가는 기사거든요. 저 도착하면 5시 10분쯤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냥 들어갈까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들어가겠습니다. 밥 먹을까? 자유식당. 좀 비싸지만 오랜만에 집에 가니까 플렉스 하겠습니다. 요거 다 해서 11,000원 정도. 배불러서 못 올라가겠어요. 아, 차 세워놓을 데도 없고. 잠깐만 세워놔도 되겠죠? 아, 나가시려나? 자, 대경대학교 앞 저의 모교입니다. 졸업은 못했지만 저는 이 학교에 유아교육과를 강제 입학 당했었어요. 저희 어머니와 누나들 때문에. 하지만 버텨내지 못했죠. 아무튼 여기서 다음 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떤 화물을 싣고 언제 하차하게 될지, 얼마나 쉬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어째서인지 한탕을 2박 3일 동안 한 것 같은 기분인데요. 뭐 그건 악몽 때문이겠죠. 아유, 날씨 좋다.